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서 전대갑입니다. 저도 며칠 만에 다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기도의 방법, 그 다음에 고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경문집이 있어요. 경문책은 기본축원, 그 다음에 조상축원.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네 권짜리인데, 네 권. 그 다음에 이 네 권 말고, 이제 경문, 연습 교재. 다섯 권짜리가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 무속인들 간에는 선생님들께서 무속인들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정설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속인들이 공부를 하지 마라,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일반 저 그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불교의 스님이나 기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영적인, 물론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고,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고, 주로 목사님들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예수님과 통하는 기도, 불교에서 스님들도 관세음보살님과 통하는 기도, 지장보살님과 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없어요. 없다니까. 이거는 인간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말이라니까. 이 우리가 이걸 초크라 그래요. 초크, 미국말로는. 근데 우리는 이건 분필이라고 하죠. 분필이란 말은 이게 가루로 해든 연필이라는 거예요. 가루. 이게 이제 하얀, 그래서 백묵이라고도 하고, 백묵이라는 하얀색으로 해서 묵이라는 거예요. 하얀색 묵이라는 건데, 백묵이라고 했을 때 오르냐, 분필이라고 했을 때 오르냐, 미국말로 초크라고 했을 때 오르냐, 이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개념이지만 이 분필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인도말로 아바로 키테 스바라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바로 키테 스바라인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이 신묘장구 대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기하고 묘한 긴 글씨로 된, 근 글씨로 된 대단이 주문이란 말, 주문. 근데 이 주문의 내용 중에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막 알랴 바로기 뗄 때, 야이야 나막 알랴 바로 기때 세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막이라는 것은 남무라는 말로 귀한다는 말의 인도 말의 음력이고, 알랴 바로 기때 세바라가 아브라 기때 스바라다는 관세음보살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두뇌 속에서 만들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만들어진 분을 이름하여 우리가 허상이래. 허상, 관념이고, 이 플라톤의 용어를 빌면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 기독교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대신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짜 신을 만들어내지 마라. 마찬가지로 우리 무속인들도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 가짜 신을 만들어내지 마. 실체를 알아라. 실체를.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저 하늘의 옥황상제 어디 있어요? 있죠,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있죠. 옥황상제의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허상을 쫓는 기독교 불교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한다는데 영적인 능력이 누가 주어지겠느냐, 누가. 이때 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는 허상을 쫓지 말라는 거, 허상을. 허상을 쫓지 말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보면은 특히 경문, 장구 이런 거에서 내가 쇠소리, 장구소리, 징소리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몸에 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허상을 쫓지 말라 할 때 이 허상이라는, 저도 허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허주 잡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허상. 그럴 때 이 경문집을, 경문집이나 고풀이에 대한 내용, 기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해를 해야지. 진실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계속 허상만 쫓아대죠. 제가 전국의 수많은 우리 무속인들, 보살님, 법사님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제 하루에 5통화 10시간 전화를 받고 저기까지 직접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해주시는데 물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상담한다고 해서 계좌번호 불러다 주실 분 있어요. 저 무속인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돈 안 받는다고 제가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다만 제가 너무 많은 분을 상대하다 보니까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자를 주셔서 언제 통화 가능하십니까 하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려요. 요즘 뭐 핸드폰 요금은 전부 다 정액제 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이 써도 핸드폰 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편리를 좀 봐주시면 언제 통화 가능하십니까 하면 제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 통화 좀 한다고 해서 그때 전화 주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저는 제가 만들어놓은 이 기도의 방법, 고풀이, 경문책 이거 남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내드리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보시고 겪어보시고 난 분들은 뭐 제가 제 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만은 너무나 좋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효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돈 결국 10,000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 10,000원의 값어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혹시 아직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직도 망설이고 아직도 어디 길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 내 신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어떤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만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고 다들 효과가 좋다니까 그 다음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용궁하고 이 고들 많이 물어서 푹으시죠. 이 고를 풀어도 이걸 세 매듭이 세 개냐 다섯 개냐 일곱 개냐 열두 개냐 아홉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를 왜 푸는지 여러분들이 고를 풀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고가 풀리는 건지 그래서 고풀이 많이 하시는 고풀이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고풀이를 할 때 쓰는 문서 그 문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보편적인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곳이 있으니까 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구시라는 걸 고사나 치성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는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난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경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무당이 돼서 이런 책을 접하기 이전에도 여러분들 점을 보고 그 집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식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때 우리 대대로 선배님들이 이렇게 함칙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경문집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순서가 조금씩 틀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 근데 제가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보편성에서 뒤지지 않는 두 가지 기본 우리가 안택추건이라는 기본추건과 조상경이라는 조상추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구입해 가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뭘 배우냐고 어떻게 배우냐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시간 날 때 차분히 앉아서 공책에다 베껴 쓰세요. 제가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데 공책에다 베껴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를 다 베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베껴 쓰고 두 번 베껴 열 번만 베껴 쓰면 그다음부터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어떤 선생님을 모셔놓고 굿을 하고 고사를 지내도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도대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서서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경문책 두 권 반드시 고프리 책에 있는 고프리 추건만 요거는 시간 나는 대로 베껴 쓰시고요. 이 경문책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법사님들은 평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용에 대한 강의는 제가 계속 내용을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경문의 내용과 그 내용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경문을 먼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추건문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추건하는가를 내 몸에 배면은 작은 일, 큰일 내가 집에서 법당에서 손님들 조금 빌어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가지고 또 간단한 추건을 해도 되니까 기도문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에 한양꽃이다, 이북꽃이다, 안지거리다, 선거리다 떠나서 굿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서서 움직이는 부분에 굿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굿은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장단전에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순서대로 강의를 해놓습니다만은 어느 곳에 가서 마음 놓고 배울 장소가 없다면은 제 강의를 보시면서 대신에 선거리 문서 또 책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기본 선거리 문서를 이해하는데 다섯 권 정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반드시 강원도 꽃이다, 이북 꽃이다, 한양 꽃이다, 전라도 꽃이다 상관없이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다른 곳을 이해하시는 데도 좋고요. 이 책 역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굿을 어디 가면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속성반이 없습니까? 저한테도 굿을 개인 지도로 해서 단기간에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단언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굿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랑비가 옷에 젖듯이 내가 굿이라는 어떤 그 현장에서 조금씩 내가 문화에 익숙해 가는 것이지 단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간에 배우는 과정에서도 내가 내 신명이 뚜렷하게 들어차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신령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우리가 춤 잘 추고 노래한다고 그래서 저도 역시 평생 한양꽃이라는 거, 안진거리 고장이라는 거 두 가지를 평생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제가 이 하늘맞이 무속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한테 배운다. 단지 굿판에서는 배운 걸 다 잊어버리고 신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1년, 3년, 5년 정도의 그 아주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배우려 들지 마시고 경문책을 최소한 10번, 20번 요렇게만 쓰시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경문책 추권문 두 권을 10번, 20번만 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안지거리고 선거리고 충청도 꽃이고 전라도 꽃이고 경상도 꽃이고 이북 꽃이고 한양 꽃이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축원 안택경 기본축원 안택경 10번, 20번 조상축원 10번, 20번만 직접 공책에다 넣고 내 손으로 베껴서 쓰시고 나면은
어떤 굿을 보더라도 굿을 보는 여러분들 시야가 틀려지고 굿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수나 이런 거 주는 마음이 틀려집니다. 특히 기도할 때만큼은 문서, 공수, 축원문, 명패 다 버리시고 정말 실체를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님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고요. 고 풀이할 때도 고가 10개다, 20개다, 9개다, 고를 1개 풀어야 돼. 고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풀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왜 고를 풀고 고를 풀면서 어느 분이 이 고를 풀자고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깨우치고 이해하는 방법. 그래서 순서가 1번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2번이 고를 풀면서 그 의미를 이해되고 세 번째가 경문에서 기본축원 조상경을 많이 읽고 쓰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 말씀을 들으시고 경문책을 10번, 20번만 써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어떻게 의식을 진행하고 굿고사 지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일, 큰 일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껏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있는 시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문자나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도 강의할 것이 많은데 오늘도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앞으로 무당으로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소양교육과 최소한의 굿이나 고사 치성에서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1차적으로는 경문책을 많이 써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거리를 하든 예북구사를 하든 한약구도 상관이 없어요. 경문책을 많이 써보시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